좋아. 오른쪽에 잘 나가는 여자애들이 있어. 어떻게 알아? 귀를 두 개 뚫었고 최신 스카프도 했어. 우와, 쟤는 눈 화장도 했네. 쟤들이랑 친해져야 해. 가서 말 걸어보자. 지금 장난해? 우리가 왜 말을 걸어? 쟤들이 오게 만들어야지. 그래? 아니 뭐야? 안전 상황들을 내가 미리 정리해봤어. 최악의 상황은 모래 속에 빠지거나 몸에 불이 붙거나 선생님이 라일리를 찾는 거야. 그런 일들만 없다면. 자자 여러분, 새 친구가 전화기로 왔어요. 이게 무슨 일이야? 라일리를 찾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라일리, 우리한테 네 소개를 좀 해줄래? 안 돼! 우리 말 못하는 척하자. 걱정 마, 알아서 할게. 그럴게요. 전 라일리 앤더슨이고요. 미네소타에서 왔어요. 지금은 여기에 살아요. 그렇구나. 미네소타는 어떠니? 그곳 얘기를 좀 해줄래? 여기보단 눈이 훨씬 더 많이 오겠지? 선생님 재밌으시다. 네, 정말 추워요. 호수가 다 얼죠. 그럼 우린 하키를 해요. 저도 선수였어요. 들깨라는 팀에서요. 제 친구 맥은 포워드고 아빠가 코치셨어요. 우리 가족은 다 스케이트를 타요. 가족 전통인 셈이죠. 거의 매주 주말 호수에 나가요. 아니, 나갔어요. 이사오기 전까지. 왜 이러는 거지? 뭐지? 뭐야? 슬픔아, 기억을 만진 거야? 하지 말라고 했잖아. 그래 알아, 미안해.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. 대체 왜 이러지? 어째서 안 돌아오는 거야? 또 술래 잡기도 하고 놀았어요. 잘 나가는 애들이 수근거려. 저 표정 봤어? 네. 우릴 흉보라봐. 잡아봐, 어서 당겨봐. 근데 여기로 이사온 후 모든 게 변했죠. 안 돼. 울고 있잖아, 학교에서. 뭐? 슬픔아, 뭐 하는 거야? 안 돼. 미안해, 내가. 핵심 기억이잖아. 근데 파란색이야. 안 돼. 잠깐, 거기서 안 돼. 안 돼. 기쁨아, 안 돼. 그건 핵심 기억이야! 기쁨아, 이거! 핵심 기억이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